이동 수가 있다. 저요? 우리 아들? 저요? 이동하면 좋겠어요. 잘 앵기면. 열 없으시나요? 네.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답답하니까 버티셔. 여러 네, 그러기는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제주도가 있는데 지금 나오라겠더니 왔어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웬만하면 혼자 있지 않은 이상에는 그냥 마스크 쓰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주변에는 아직까지 그런 거 없는데, 그래도 자꾸 이제 확진자가 나오니까 저는 그냥 어디 가더라도 그냥 마스크 쓰고 계신다? 네, 네, 쓰세요. 그럼 네. 편안하게 집이 아니고 또 하니까 동생 그쵸, 아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좀 올라오신 거야? 네, 좀 전에요. 좀 전에? 네. 어이구, 멀리서 오셨네? 응? 여기를 어떻게 집 거를 보시고 올라오신 거야? 아니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 아니 저희야 딸이 천안에 있으니까. 딸내미가 신청을 하신 거야? 제가 신청했어요. 오, 엄마 세련되셨는데 어떻게 그 용군을 신청할 줄 아셔? 아니, 아니 하도 이제 어머님이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저희 집안에 이제 아버지부터 해서 제 누님도 이제 가고 하니까 아버지 혼자 가실 때는 집안에는 이제 그 전에 누님도 많이 아프고. 그러고 나서 조상바람이 불었거든요. 네. 조상바람, 신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어머님이 안 좋은 일이 생기시는 거야. 지금 딱 보시면 지금 조상바람, 신바람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여기에서 생기신 거야. 이 조상바람이 부르면 천 없어도 되는 일이 없어요. 조상바람이 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 우리 시어머니 산소를 이장하고 한 2년 있다가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네. 산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상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저 가기 전에 얘기 안 하셨어? 응? 어려 안 보셨어? 근데 그런 얘기를 또 근데 이제 옛날 저희 시대 시어머니가 이렇게 모시고 옛날에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가 그 하시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했는데 그 모시고 있었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이제 내가 죽어버리면 누가 산소 이장을 여기저기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 30대에 이게 아버지가 산소를 이렇게 이장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어른들 이장할 때는 괜찮은데 어머니 산소를 건드니까 노란 공기가 팍 올라오더래요. 그게 안 좋은 거거든. 아차. 근데 벌써 이제 했으니까 나가버린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양이 판 거니까 이걸 하자. 그래갖고 이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그때부터 아마 그 온기가 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집안이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흔들려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게 조상바람이거든. 조상바람. 그거는 재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걸 하시니까 산에 가서도 한 3번 정도는 해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우리 큰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면 열병이다. 빨리 입원해라. 그래서 또 있으면 아무 이상 없다. 가라. 얘는 아파 죽겠다. 또 그러다 보면 또 병원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1년이면 병원 우리 안방 드나들기 그렇게 드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12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디가 들어보면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얘기 큰일 난다. 그러면은 겁이 나가지고 또 돈을 빚을 얻어서 또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1년이면 한 3번 정도는 했어요. 그런 식으로 10년 동안을 이제 잠을 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하신 분들도 이제 시어머니가 그걸 하시니까 내나 자기 당신 손자분 양반들 모셔다가 이제 시댁 집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그 금년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애기가 이제 점점 약발도 받고
근데 그 변명도 안 나타났었는데 변명도 나오고 약발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약을 계속 꾸준히 먹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그래서 건강하게 찾아갖고 너무 식당에 일하러 다니면서 했는데 한 5, 6년 그 집에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39살 됐대. 갑자기 이게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올라온다 갖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질암으로 나왔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과 보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젊은 아이니까 시집도 안 갔으니까 애기만 딱 도려내버리면 결혼해서 애기도 낳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기 몸에 지병이 있으니까 나를 받았고 제주도를 내려갔는데 그 순간 애기가 막 열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날 날짜에 서울을 가니까 그 열이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술 안 된다 갖고 뭐 때문에 열이 나는가 또 검사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신바람이거든. 근데 그러면 우리 딸한테도 그런 신기가 있었을까요? 네. 저한테도 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을 제대로 채우셨어야 돼. 엄마도 지금 안 좋잖아.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이 몸에다가 지금 이게 말이 돌아댕기고 이 몸뚱이로 그냥 돌아댕기니까 나만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안 그래요. 속은 미칠 것 같아. 다 썩어 다 썩어 몸들어주고 지금 미칠 것 같아. 지금 울면은 엄마가 진짜 주저앉아서 울고 싶어. 응? 이게 신바람 조상바람이거든. 근데 이걸 바람을 제대로 재웠어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보통이 넘어요. 웬만한 제자도 눈이 안 차거든요. 우리 시어머니요? 그, 예. 네. 되게 깐깐해. 네. 남자가 법사들 저리 가래. 네. 그렇게 강한 분이야. 이길 때 그렇게 장군줄이 센 분이야. 네. 근데 웬만한 제자들이 누른다고 눌러줘서 안 눌러줘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그마나 그래도 그렇게 비셨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지금 이렇게 살아계시는 거야. 응? 근데 누가 하나 또 받아도 받았어야 돼. 엄마가 받든지 딸이 받든지 누가 받아야 돼.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안 했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육지서 살다가 제주도 들어갔는데 그 제주도 신방할망이 그 남자 신을 받으러 가더라고요.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신을 받냐. 그랬더니 누네가 신이 짠뜩 왔으니까 신을 받으라. 그때 당시 내가 돈 벌러 일본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딸을 맨날 그 일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국내에서는 돈이 안 돼가지고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때도 일본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본 들어가지 말고 나 손잡고 일을 해서 저기 하면은 내가 네 뭐야 어? 제자 만들어준다 이거 해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들어갔는데 니는 갈 때는 웃고 간다마는 나올 때는 울고 나올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도 그냥 그걸 무시하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일본 계신 분이 우리 이제 친척 고모님 되나 고모라면서 천만 뭐 고모가 내 그 아전에도 내가 그 집에서 일을 해서 왔고 이제 내를 어느 정도 이제 겪어보니까 사람 괜찮다 싶으니까 다시 오라 가게를 하나 더 늘리려고 그러는데 네가 거기 와서 이제 일본말을 조금 하니까 서빙을 해라 주방에나 이제 다른 이모 데려다 놓고 한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는 그냥 갔어요. 갔는데 간 지 한 달 만에 진짜 그 고모가 내 말을 안 믿고 그 주방 아줌마만 말 못 믿고 그 나를 의심을 하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 길도 모르지 말이야 뭐 더듬더듬 조금만 하는 중인데 데려다 주도 안 하지 그러면서 네 필요 없다 가거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갈 때는 진짜 울고 웃고 갔는데 올 때는 울고 나왔어요. 내가 물어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 제가 물어가지고 공항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울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그리고 때가 30대에 장사도 두 번 했는데 실패했죠. 진짜로 내가 이것을 이 길을 가야 되나? 이 길이 내 길인가? 그리고 제주도에서 돈 한 푼 없는데 오빠한테 돈 1,000만 원 빌려가지고 이제 일을 했어요. 제주도 구스로 했는데 이틀 구슬했는데 말문이 제대로 안 튀었다 그러면서 한 김에
더 아예 하루 더 하자 그러고 3일 구슬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모셔놨는데 말이 튀어야 손님을 봤는데 아주 딱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 할머니가 제조 안 맞아. 그래갖고 할머니도 망해불고 자기도 손님 아예 봤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할머니가 딱 막아놨거든. 어떤 할머니가? 우리? 우리 누구의 친정이에요? 친정? 그 모셨던 분. 하셨던 분. 그분은 시어머니고.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분이 보통이 넘는다고. 그 시어머니 위에 또 할머니가 또 계시거든. 그는 뭐 시댁, 그는 시댁이고 그는 모르겠고요. 그는 모르겠고. 제가 지금 보이는 것만요. 네. 할머니가 세 분이 보여요. 에? 그거 모르셨죠? 몰라요. 친정이에요, 시댁이에요? 친정이고 시댁이고 다 합해서 세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 할머니가 이 할머니들 다 못 찾은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부리가 무지하게 세거든. 엄마 부리가 시댁 시집 엄마 성이 뭐예요? 이씨. 그리고 박씨. 박씨 그 봐. 박씨 가중 이씨 가중이에요. 네. 박씨 가중 이씨 가중 할머니가 세 분이에요. 그거 못 찾으셨어. 제대로 못 찾으셨죠? 아 처음 들어봐요. 그죠. 처음 들어보시지. 할머니 세 분 계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엄마가 제대로 말문이 못 터져. 그걸 신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신 거죠, 쉽게 얘기면. 그래가지고는 모셔놓고 그분은 맨날 공부해라 그러는데 그래도 나도 먹는 것이 있고 그리고 들어간 돈이 있고 이러는데 그거면 공부만 해갖고 되건 되냐고. 엄마 고향이 어디예요? 전라도요. 그래. 저기는? 여기도 전라도. 저도 전라도. 근데 제주도 구슬 받았으니. 제주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했었으니 안 터지죠. 전라도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그래. 아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밑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엄마는 안진거리 선거리거든. 충청도 곳이거든. 전라도면 다 이게 충청도 곳이거든요. 그걸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터지지. 그리고 이 할머니가 제주도 할머니가 엄마 신고를 할 때 할머니 이 세 분을 찾아주셨어야 돼요. 아니 안 찾았어요. 안 찾아줬잖아. 어떤 할머니가 불사 할머니로 오시는지 어떤 할머니가 밑대부리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 오시는지 그걸 안 찾아줬잖아. 그죠?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엄마가 말문이 못 트는 거죠. 대신 할머니. 그래서 지금 법당 모시는데 어디다 모셨어요? 제주도도 모셨다가 한 1년 모시고 있다가 아무 말 손님이 왔는데 말이 트여야 뭐 손님을 보든지 말든지. 그래서 왜 모셨어?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모셨다가 이제 한 1년 됐는데도 뭐 말도 안 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기 제주도 그 전라도 이제 고향이 전라도 분인데 제주도가 사시는 분이 있어 보살님이. 그래서 그 보살님이 내가 거기다 이제 그 절을 내가 댕기는 거죠. 보살님 댕 그래갖고 그 보살님한테 얘기했더니 보살님이 거기 뭐냐 제대로 받지도 못한 거 전도 시켜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법사님하고 보살님하고 두 분이서 하루 일해가지고 전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조상바람, 신바람이 불었다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엄마가 신을 받았다가 내모셨잖아. 그게 신바람이잖아. 그죠? 결국 조상에서 그렇게 산소국 쪽에서 또 조상님 그 바람이고. 그죠? 본인 나가니까 두 가지 딱 걸린 거예요. 아니 두 가지가 아니 세 가지죠. 조상바람, 신바람, 산소바람. 그죠? 그랬으니까 세 가지가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딱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식구들의 집 치는 거지. 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 친정 저기 시댁에도 어미 산소 그려놓고 야들 아빠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넷째 시동생이 또 전라도 집에 왔다가 부산 내려가면서 택시가 밀어버리고 객사 죽고 했지. 그리고 이 작은 아버지들도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시고 새 엄마가 와서 또 난 애기들 서희가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는 괜찮은데 이쪽 형 저기 작은 아버지들이 다 오늘만 내날 오늘만. 왜 그런 박씨가 중에 지금 머리가 아파. 다 지금 험한 조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깨질 것 같아. 지금 엄마 오셔서 이렇게 두 분이 들어오니까 머리가 지금 깨질 것 같거든. 근데 어지러워. 눈도 잘 안 보이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내 입에 툭 나가는 게 조상바람, 신바람, 산소바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들고 일어선 거예요 지금. 응?
들고 섰으면 엄마가 죽지 않은 게 지금 다행인 줄 아셔. 그 다른 식구들이 지금 또 쳤잖아, 그죠? 이 바람이 지금 다 이렇게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입에서 나가는 거는 죄송하지만 조상반에 신발을 다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만 지금 괜찮아. 답이 그거예요. 지금 다 지금 난리가 아니야. 선생님, 얘도 무엇을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장가도 못 가고 안 된다니까. 지금 되는 일이 없어. 솔직히 지금 그러면은 조상바람, 저기 산바람, 신바람 재우고 나면은 좀 집안이 좀 조용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눈에 보인 거 할머니가 지금 세 분이에요. 이 할머니들을 딱 잡으셔야 돼. 잡으셔서 딱 안척을 하셔야 돼. 그러면 아마 집안이 엄청 편할 거예요. 엄청 편하고 여기 아들분 일이 좀 풀리실 거예요. 지금 무지하게 답답해요. 네. 막 미칠 것 같아요. 여기 천불이 나서. 어? 사방팔방 지금 막혀 있어서 여기 천박하고 어쨌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네, 막 제가 그런 걸 그죠?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진짜 주저앉아서 진짜 울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 막 폭발하기 직전이고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어떨까. 차라리 죽고 싶다. 그리고 여기도 무거워. 어깨도 무겁다고. 어깨는 머리가 좀 아파요. 아니요, 머리나 어깨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한 번씩 아파요. 그냥 가슴이 답답해. 여기가 답답해. 네, 한 번씩 답답해. 네, 천불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네. 그냥 뭐 일이 안 되니까 한숨만 푹푹 나와. 네. 본인이 자고 하면 그 바람이에요. 그 바람 재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닭띠요. 무슨 41살? 아니야. 네, 41살이야. 지금 나이 지금 나이로 저기 음력으로 경신생. 잔나비띠? 예, 네, 잔나비띠. 둘 다 잔나비예요. 민증이는 닭띠로 나와있어요. 둘 다 잔나비. 연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80년생이면 잔나비띠야. 80년생이야. 그게 이제 호적이는 그 호적도 호적으로 생일은 미친 12월 14일. 바람 재우세요. 맞긴 맞아요. 바람 재우시라고. 바람 재우시는 밖에 저희 입에서는 나오는 게 지금 신바람밖에 안 나와. 그리고 본인이 이러다 본인 죄송하지만 죽어. 응? 이거 봐. 조정바람. 나 이거 거짓말 못해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 할머니 세 분 못 찾아서 신바람. 나오죠?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고.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일을 해도 그 할머니들은 찾도 못하고 그냥 또 육지구슬 그러잖아요. 저녁 내 하고 그냥 날만 세면 내 것이다. 그런 식으로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어. 그러고 나면 또 일을 하고 나면 또 우리 애기가 막 이상한 뭐 소아마비 걸린 애기처럼 그러다가 막 손이 덜덜덜 떠는 행동을 하다가도 또 일을 하고 나면은 잠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바람이 원래 그래요. 그런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그 새끼를 그래서 내가 힘들게 진짜 일본까지 가서 돈 벌어갖고 그걸 키워놨는데 그래갖고 수술하고 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냥 이게 막 몸이 저기 하니까는 암들 막 퍼지고 하니까는 그걸 잡질 못하고 맞는 항암이 없어갖고 39살에 죽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4년째 났는가? 그래갖고 지금 내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주도 내가 다니는 그 보살님은 눈물 나. 보살님은 그 어머니 그 이장하신 어머님 산소를 파 헤쳐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네 그런 권리도 없냐 그러면서 나보다 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산소를 한번 이장을 해서 집안이 막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산소 건든다는 자체도 무섭고. 그 산소를 왜 건들어요? 자리가 너무 안 좋다고. 그 산소 건들지 말고. 그 산소 또 건드리면 또 난리나. 더 난리나. 세븐 줄줄줄줄줄줄줄 죽을 일이 있어? 그 부사님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거를 부사님이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손을 떼셔야지. 그 센소 또 군들하고 더 난리일 수 있어요. 그 멀쩡한 그 센소를 또 그렇다고 안 좋다는 센소를 또 파헤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할머니가? 생각을 해봐. 내 집이 없어지는데 더 난리치시지. 네. 그거를 그냥 달래서 조상대로 해서 달래서 바람을 재보셔야지. 그래서 산소 일을 한다기 해도 그것도 만만치도 않은 일이고. 만만치 않죠. 또 산소를 건드려갖고 잘될 수도 있는 거지 뭐 못될 수도 있는 거지. 아니에요. 것이고. 난리 납니다. 건드지 마세요. 근데 이제 보살님 말씀은 그 자리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 다르가 들어간 자리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시끄럽다. 그러니까 차라리 파서 그냥 화장시키고 날려버려도 이보다는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저희 배는 하지 말라고 나와요. 응. 하셨다간 돈 난리 납니다. 어머님이 자꾸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예,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뒤로부터 어디 뭐 점집에 갔다 오면 뭐 구슬해야 한다고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가 하고 계시니까 또 이거 하고 있어서 한국 풀자에서 풀었어요. 그 시골에서 한 몇 번은 한 두 번인가 하고 나서 지금 시골에서 어디서 하세요? 아니 지금은 못해요. 지금 안 하시잖아. 네. 아니 아무도 안 하고 다 이제 천도 시켰지. 다 천도 시키셨어요? 네. 근데 네. 그 할머니가 살아계세요? 네. 지금은, 살아계셔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지금 아예 파키스병 걸리셔가지고 네. 이게 그 신의 벌전이 봐봐. 내가 신의 벌전이라는 게 할머니도 해다가 다 천도시켰지. 엄마도 네. 해다가 다 천도시켰지. 그 벌전이 무지하게 무서운 거야. 어? 저도 막. 그 신이 아들이었지. 어? 누구요? 딸내미요? 시크한 딸내미도 갈 수도 있어요. 어? 아니면 아들 잡든지. 이 신이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신의 바람을. 네. 대가 센 사람, 장군줄이 센 사람 본인네는 웬만한 사람 잡지 못합니다. 장군줄 센 사람 오는 애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그냥 뭐 대지도 않고 이렇게 보는 사람 저렇게 내가 그래서 내가 보이니까 얘 말씀드리는 거야. 웬만한 데 가면 안 보일걸? 안 나올걸 점사? 그죠? 근데 지금 할머니가 지금 세 분이 딱 앉아있잖아. 세 분 앉았다고 좀 처음 들어보시죠? 조금요. 어머님이 구슬 하면 자꾸 아들 네가 있어야 된다 하니까 전 이제 어렸을 때 보다 하니까 이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게요. 누나 보내고 나서 49제 할 때도 그렇고 식을 치르고 나서도 구슬 해야 한다 해서 저는 이제 어머니 해라 그냥 네 몸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해라 해도 외고난이는 본인이 잔나비 뜨잖아요. 잔나비 뜨면 본인이 나 같은 사주팔자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있으라는 뜻이야. 본인 인간 믿고 못 사는 사주팔자예요. 본인은 자식 복도 없고 마누라 복도 없어. 그마나 그래도 돈이 떨어질 만하면 생기고 떨어질 만하면 생겨. 네, 그죠? 예, 네, 그렇긴 해요. 예,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늘에서 낸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너무 이제 그거에 질려서 남자니까 해도 안 되니까 본인이 이제 질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네. 여기만 답답하고. 네. 그죠? 네. 어디 가서 하면 무조건 씨발 군만 하라 그래. 씨발 무슨 무조건 씨발 군만 하라 그래. 인진병을.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뜻을 바람을 제대로 알고 이거를 재워줘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고 무조건 군만 하라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효용도 없으니까. 이걸 맥을 쉽게 얘기하면 지대로 의사도 그렇잖아요. 네. 병원 가면 지대로 맥을 의사를 진찰을 해서 지대로 딱딱 고쳐줘야 되는데 고치지를 못하잖아. 네. 이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아. 의사랑 똑같은 거야. 여기저기 가봐야 되는 거고 잘한다는 거 유명한 데 잘한다는 걸 댕겨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곳에 딱 꽂히는 데가 있어요. 딱 맥을 지켜봐서 아 본인네는 어리가 아프구나. 어리가 뭐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게 딱 답이 나오지. 근데 지금 무조건 어디 가서 그냥 군만 안 해서 딱 군만 한 거고 근데 나처럼 내가 딱딱 정확하게 자세히 얘기를 해주려면 못 하셨잖아. 그죠? 네. 제가 갔던 데는 거의 다 뭐 그런 얘기는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짚어서라 하나라도 짚어서라 나오면 되는데
뭐 무조건 그냥 군만하라 그랬잖아.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조상바람이니까 무조건 군만하라 그랬잖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답답한 거지. 네. 자존심하라 뭐하라 뭐 조심하라. 그것만 하는 거지. 그런 얘기만 하니까 답답한 거지. 쉽게 얘기면. 네. 그 나처럼 그냥 딱딱딱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존심은 누구나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물론 나오는 것도 있어. 그러나 골수를 찾아야지.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떻다는 골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지금 그 골수도 못 찾고 무조건 어? 너 조선 저 조선바람 불었으니까 무조건 이래? 구태? 그래 근데 군만하신 거야. 그죠? 예.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딱 골수를 찾아서 하나를 해결. 이게 고런 이게 골 어떤 게 골맞는지 골목이 여러 가지 있어. 쉽게 얘기하면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대장인지 그걸 찾아야지. 찾아서 이걸 하나를 해결을 하면 모든 게 딱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걸 못 찾은 거잖아. 지금까지는 내내 다 선생님들이 보살님들이 엉뚱한 것만 갖고 한 가지 갖고만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짜증이 나시는 거지. 답답하기만 하고 천불이 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저 어머니하고는 별로 대화를 잘 안 해. 제가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냥 사소한 거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머니 더 가다가 보면 싸워요 이게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 일을 화를 분출을 시켜야 되니까 분출을 안 시키면 제가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그냥 어머니가 자주 이렇게 생일이 12월 13일이요. 12월 13일. 엄마? 6월 30일. 엄마 무슨 뜻이요? 잔내비 뜻. 병신생. 병신생? 네. 엄마 6월? 6월 29일이요. 6월 29일이요? 네. 병진생? 하여튼 병진인가? 네, 맞아요. 병신생. 병신생. 네. 엉뚱한 사람 뭐 주고 신받았으니. 근데 우리 딸도 신이 왔다는 소리도 없었고요. 그냥 무조건. 어떤 딸이요? 죽은 딸? 죽은 딸. 신. 그 사람이 신이 온 건데? 신이 아니면 둘 중에 온 건데? 아들이나 딸이나.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아팠을 때부터서 어떻게 가니까 신기가 있었던데 그런 소도 전혀 없고 지금 할머니도 뭐 그런 말도 없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는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세상 뜬 지가 지금 한 4년 됐는데요. 작년에 갑자기 나한테 내가 지금 작년에부터서 이 딸집에 와서 있거든요. 애기 봐준다고. 갑자기 나한테 딸이 와가지고 죽은 딸이 나한테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이제 얘기들을 내가 서울서 다 캐왔기 때문에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우리 엄마 더 살다 와야 되는데 속 내장은 다 썩어 자빠지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자다가 이제 막둥이가 자다가 이제 내가 엄마 이제 엄마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양사 같은 뭐 누가 오셔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쟤는 이제 내가 우니까 내가 울으면 우는 줄 알고 딸님이 너무 한이 맺힌 거지. 엄마 그러면서 그러니까나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언니 왔어 이제 제가 그러니까나 내가 왔다. 미안하다. 네가 할 일을 네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네한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이 미안하다 그러면 딸내미가 신가물이니까 가물이니까 죽었잖아요. 그죠? 죽으니까 돌 닦고 온 거예요. 엄마치. 그러니까 엄마치 말을 주는 거지. 쉽게 얘기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여태까지 제주도에서 이게 말문 안 텄다며. 네. 그죠? 네. 근데 갑자기 동생이 와서 엄마 미안해. 엄마가 말로 수술을 했잖아요. 네. 그죠? 그게 이제 말문 적은 거지. 근데 나 제주도 그 보살님네도
네가 저기가 제자가 돼가지고 나랑 같이 일하면 좋겠다, 일하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네가 신감이다 그러면.